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올해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2021년도에도 파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스타 수원 캠퍼스 연기학부 팀장 신동민입니다.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로 발목 다 잡힌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랜선 위에서 이렇게 다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감사함을 한편으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너무 전국에 계시는 본스타 선생님과 임원진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몸, 마음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강북 수유점 연기 파트 전임을 맡게 된 김승현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지 두 달 차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요. 본스타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캠퍼스 연기 강사 이민지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여러모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더 감사하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남은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스타 파이팅! 안녕하세요. 본스타 안양 평촌 캠퍼스 권동진 강사라고 합니다. 예,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게 많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이제 올해 일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스타 파이팅! 안녕하세요. 본스타 안양평촌 캠퍼스 연기 강사 정소리입니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서 선생님들께도 걱정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씨, 뭐가 하나도 없어. 커피나 타야지. 있는 것도 없는데. 예,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좀 많이 좀 채워주세요. 예,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애들 유지한다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많은 것들 좀 많이 봐주시고요, 형님. 복제 신경 써주시지만 더 많은 복제가 필요합니다. 살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리 남양주 캠퍼스에서 연기학부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스타 선생님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꼭 이기셔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본스타 일산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본스타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힘든 한 해였지만 저희 모두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신축년에는 더 기분 좋은 일과 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0년 올 한 해 파이팅! 하셨군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푸념 없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 진짜 푸념 없고요. 대표 욕은 대표님 뭐. 네, 안녕하세요. 강북 캠퍼스 김정현 강사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저희 모두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한 해 같습니다. 다가올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한 본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요. 2020년 올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스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본스타 강남점에 일하고 있는 한아랑 강사입니다. 올해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수고를 한 해였고요. 저희 대표님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재밌게 좀 더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appy New Year!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본사 보컬학부 손승민 이사입니다. 올 2020년이 뭐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 지나가 버렸네요. 이 영상에 욕해도 된다 그래서요. 욕 한마디. 코로나 진짜. 네. 내년에 새해 우리 본스타 가족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잘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항상 함께 갔었던 직원 연수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항상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표님 욕하라고 여기 막 적혀있는데 대표님께 욕 드릴 건 크게 없고요. 네, 항상 감사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스타 안양 평촌 캠퍼스 뮤지컬 강사 이효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이팅!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소원은 별거 없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푸념은 없고 요새 다들 힘든데 안정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 대표님 욕은 너무 많아서 따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스타 인천점의 고대한입니다. 2021년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은 더욱더 밝은 그런 한 해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스타 파이팅!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얼마 남지 않은 거 좋아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세요 빨리. 2020년대는 어땠나요? 네, 올 한해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첫 출근 날부터 사실 많은 수모와 또 우리 같이 한 식구들 일하는 식구들한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방 새해가 올 텐데 새해에는 조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21년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저희 고양이처럼 기분 좋은 21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스타 파이팅!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스타 부산 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컬 담당 강사 이윤희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아이들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신 모든 강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본스타 화이팅! 희망을 잃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스타 안양 캠퍼스 보컬 강사 조아라입니다. 이번 2020년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미입니다. 2020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한 해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연내 행사라도 내용을 즐겼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뭐 달라지겠죠? 대표님,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좀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한 해 동안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 캠퍼스 강수라 강사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캠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아이들 케어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반드시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하세요. 네,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내년은 활기차게. 다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편촌 캠퍼스 고은비 강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시느라 한창이실 텐데요.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아이들하고 직접 만나서 수업하고 뭐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북 캠퍼스 음악학부의 김주환입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요. 다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실 텐데 고생들 많으셨고 2021년도도 다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앨범으로 제가 또 저도 올해 이루고자 하는 거를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른 캠퍼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본스타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꾸준히 해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본스타 화이팅! 안녕하세요. 본스타 식구 여러분, 이영미입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 네, 본스타 직원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다들 건강하게 내년에는 연합과 MT도 가고 직원 워크숍도 가고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스타 식구분들, 안 좋은 시기, 힘든 시기, 올 한 해 아주 잘 버티셨습니다. 내년에 더 행복한 일들, 돈도 많이 버시고, 좀 더 성숙하고 성공하는 본스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스타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네, 벌써 2020년이 끝나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앞으로 남은 연말 사랑하는 분들과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본스타 식구들 2021년에는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사님 뭐 하시는지? 네, 휴학계 결제를 하기 전에 여하튼 뭐 화이팅! 시대가 시대인 만큼 휴학기를 이렇게 올려도 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비를 안 되시지만 이거 빨리 저기 은지들한테 갖다 줘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연말 잘 보내시고요. 뭐 오늘 휴학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내일은 또 신비 입학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은지들님 결제해 주세요. 휴학기를요. 아이고 진짜. 본스타 직원 여러분들, 2020년에도 다들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더 힘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개쉬 애쉬죠. 통장이 통장됐어요. 본스타 직원들은 제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출근. 면허 하나 따려고요. 좀 간식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밥 좀 사주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 2021년에도 힘들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우리 함께 이 약물과 함께 살아봐요. 이거 하고 퇴근해. 네. 원섭이는 오늘도 이렇게 협박을 해야 직원입니다.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솔로입니다.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민아 좋아합니다. 신민아 좋아합니다. 어이가 없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은 화이팅! 세상을 리뷰하는 박씨, 세리팍의 주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0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버스 가기, 버리고 풍선 고마워요, 버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20 맞습니다. 2020 1월 들어갑니다. 1월. 아 잘못됐다. 4월은 뿐. 뭐야. 아씨 6월. 아씨 먼지 들어갔어. 멍했어. 아씨. 여러분 2020 망했습니다. 올해 너무 망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에게는 사실 2021이 도착 예정이니까요. 새해에는 점점 여러분들이 밝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서 또 건강 챙겨가시면서 크게 맞이하시면 또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오는 세리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나마 연말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본스타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 아,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네가 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 소망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이 뭔 개소리 개소리야! 국내 1위 기업인 모든 것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연세 인사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천입니다. 우리 본스타 식구들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죠. 올해는 사실은 조금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더 멋진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본스타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아, 본스타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이 코로나가 멀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멀게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려운 시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스타의 직원 여러분들 한 번 코로나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철규입니다.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지워버리시고 새해엔 좋은 기억만 담을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몬스타 송킴파스 대표 김민기입니다. 올 한 해는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루었던, 하지 못했던 계획들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꼭 모두 다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본스타 브리키버스 진성덕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울하네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본스타 안양평촌 캠퍼스 임병성 대표입니다. 올 한 해 인사말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우리 본스타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 한 해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2021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스타 의정부 캠퍼스 김정관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올 한 해는 모두가 춥고 유난히도 고달픈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는 당연한 일상이 너무 소중함을 깨닫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걸 느끼는 한 해였기도 했고요. 지금 항상 이맘때쯤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화이팅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강북 수유캠퍼스의 임병우 대표입니다. 코로나니 뭐니 해도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네요. 모처럼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본사 가족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모두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뭐 저 지금 녹화하고 있어? 다시 뭐 내가 저기 저 올해 너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 홍 대표 아니 본스타 본스타 홍 대표 고생했다 화이팅 아니 나 본스타 직원들 아 본스타 직원 여러분 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왜? 내일 이렇게 너무 갑니다
네, 올해도 고생 많으세요. 그거 멘트? 그거 멘트? 보고 해야 되네. 올해 고생, 올해 고생하셔라. 아, 네, 이상하네. 왜, 자꾸 왜 그러십니까? 아이, 안 해요, 진짜. 아, 저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백한 초상권이 취향입니다. 아닙니다. 그만하시죠. 생각해보니까 너 나 인사 안 해? 인사해, 빨리. 안 됩니다. 인사를 하라고 너무. 안녕하세요. 2020년 올한해 많은 간식이 필요합니다. 맞아, 과자 좀 사주세요. 과자 좀 주세요. 과자! 쉐쉬예요! 나 지금 당신 실수하는 것 같은데요. 쉐쉬라고요? 그 일하는 건 쉐쉬인데 대표님은 제가 또 사랑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네가... 기성아, 2020년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럼 2021년에는 나 연봉 올려주는 거지?